사랑하는 예수님, 이 세상 아무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하고 높고 깊은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온 영혼을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 그것 때문에 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도 이 양심의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양심의 법.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요, 항상 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늘 가슴에 끌어안고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우울증의 대부분은 죄책감에서 온다 돼 있어요. 엘렌 G 화이트 여사 쓴 책에 보면요, 우울증은 죄책감에서 온다. 이번에 우리가 이 순환의 법칙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순환의 법칙, 이 막힌 통로가 열려야 순환이 돼야 거기 생명의 에너지가 통과돼야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암이 치료가 되든지 마음에 막혀있는 게 치료가 되려면 이게 막혀있는 거 이거 뚫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혈관에 막혀있는 것은 운동하고 햇빛 보고 약간의 절식이나 금식하면은 이 혈관이 뚫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운동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세포 사이에 끼어있는 이런 기계의 녹슨 것 같은 이런 노폐물들을 자연 생체 작용에 의해서 이걸 더 닦아서 밀어냅니다. 이거 다 밀어내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순환을 하면서 신진대사를 시켜나갈 우리 인체의 활동이 막힌 것이 뚫려가면서 순환이 일어나면서 몸이 회복이 되고 여기에 면역력이 살아나고 자연 치유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식사 지도를 받고 있고 운동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인체 세포나 혈관이나 인체에 이 흐르는 이런 막혀있는 부분들을 뚫어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 운동, 이거 식사, 금식 해가지고 뚫리지 아니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마음이 죄책감으로 혹은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혀 있을 때, 이 막혀 있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막혀서 마음에 뭔가 쌓여 있습니다. 이게 꽉 막고 있으면요, 우리 몸은 마음에서 보내는 이 흐름을 따라서 순환을 하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순환을 시키고 생활로 뚫어가면서 이게 함께 마음과 몸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햇빛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 근본적인 순환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뚫려야 되는데 이 마음에 꽉 움켜쥐고 있는 뭐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사랑, 자기 애라고 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어떤 죄책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이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오해를 해가지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닫혀버려요. 자기 스스로 닫혀버려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이 내가 끌어안고 있는 어떤 죄책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면 그 죄의 무게와 죄책감 때문에 죽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어떤 그 다른 어떤 죄책감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참 씻지 못할 어떤 가슴 아픈 나 혼자만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지나놓고 보면 참 잘못된 게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또 내 가족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내가 어려서 왜 그랬을까? 저 애한테 내가 어려서 너무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자녀 교육이나 남편 문제나 이런 가족 문제에 내가 그때 내가 저질러서 잘못해서 얻어진 결과들이 이게 평생 간다는 거. 이런 걸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네. 그걸 해결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네 죄는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네 죄는 이미 내가 다 책임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확실한 한 사건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어떻게 그 죄인을 처리하시는가. 죄 문제를. 그걸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나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은 분명히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모세의 법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그랬잖아요. 선생님이요. 이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바로 끌려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보세요. 옷도 다 벗겨져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끌어냈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예수님 앞에 아주 난감한 문제가 생겼겠죠. 그런데 모세의 법에 간음 현장에서 잡혀오면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모세의 법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친히 손수로 써주신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에 속하는 법입니다. 그게.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법에 속하는 법이었어요. 그러면 십계명의 두 돌비에 모세가 받아온 이 두 돌비에 일곱 번째 그 십계명을 다 써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써주신 그분이 이 법을 어기면 죽음이 온다. 죽는 거다. 법의 공의성은 죽음을 선고하고 있다. 법은 법대로 처리되는 게 의이기 때문에 그게 공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기면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그 법은 지키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이 죄의 종이 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 법을 써주신 분이 죄인들이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요. 그런데 왜 법을 지키라고 써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밥 먹던 먹고 살면서도
그 죄를 버리려고도 안 하고 그 죄를 해결해 줄 나에게 죄를 가지고 와서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 죄로 영원히 죽게 돼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게 이 법을 통해 볼 때 그게 죄라는 걸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리고 죄인은 이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양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는 성소로 가서 양에게 자기 죄를 안수해서 양이 대신 번제단에서 죽고 이 죄인은 살아나는 이런 죄인의 죄를 속하는 예배법이 제사법이 구약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양을 사가지고 와서 양이 대신 죽도록 하는 대신 죽음으로 죄인이 사는 것.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대신 죽으시는 양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제사 제도를 세우신 그분이 십계명에다가 이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죄인은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다가 그 법에 걸리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 여인 하나가 끌려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어떻게 취급하시나 여기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어떻게 취급하시나가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을 끌고 온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무리들 다 무리들이 이제 이 여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장면이 이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쭉 이제는 둘러서서 돌을 들고 이제 이 여인을 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끌려왔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 이런 문제가 걸렸더라면 벌써 돌 맞아서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이 여인을 끌어오기는 끌어왔는데 누구 앞에다 끌어왔냐면 예수님 앞에다 끌어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 앞에 오면은 사는 길이 있더란 말이에요. 놀랍지요? 자, 분명히 여인은 죽어야 되는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런 일을 꾸몄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자 앞으로 빽 돌아가면서 구부려서 뭔가를 글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만이 아는 죄를 그들만 알도록 그들 앞에 깨우쳐주는 거죠. 다 써주고는 어? 이분이 내 죄를 어떻게 알지? 아무도 모르게 이거 저질른 건데 이건 내가 옛날에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어디 갖다 버려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알고 있네. 내가 옛날에 누구누구하고 살짝 몰래 간음을 했는데 아니, 이분이 내 죄를 알고 있네. 자기 죄를 하나하나 꼬집어서 예수님이 깨우쳐 주실 때 예수님은 남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시면서 그 죄인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누구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자체로 개인들에게만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다 써놓고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참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때 죄 없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뭘 보면 알아요. 돌을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 더 있다가는 또 자기 대가 죄가 또 드러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다가 들킨 거나 안 들킨 거나 똑같아요. 맞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들킨 죄인이나 안 들킨 죄인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행위로 나와서 죄를 저지른 죄인이나 아직도 그럴 어떤 기회가 오지 않아서 아직도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내 속에 그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가 죄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죄는 네 것이 아니고 사탄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그 죄는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사탄이 너에게 넣어줘서 네가 사탄의 종이 되면서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는 나한테다가 갖다 주면 내가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사탄에게 넘겨서 사탄을 처리할 거다.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성소 제도를 보면 그 죄인의 죄를 처리하시는 사역이 성소 진리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인을 받으시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그 죄를 그렇게 처리하시려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하니까 죄 없는 자가 없어서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돌을 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세우신 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법대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도 그 법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의로운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입니다. 돌로 칠 수도 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지 말라 풀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죄에 속박되어 있는 이 죄인을 죄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살아라. 너는 이제는 그 죄에 걸려서 살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죄로부터 영원히 풀어줄게. 내가 너를 죄로부터 풀어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리까리한 오해가 생기기가 쉬워요. 이걸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 오해가 생겨서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까 괜찮아. 이제 하나님 계명은 안 지켜도 괜찮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 그분이 책임을 다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이제는 뭐 하나님의 율법 같은 거 그거 우리에게 별로 뭐 걸림돌이 되지 않아. 자유해도 돼. 그래서 오히려 더 죄의 길로 방종으로 빠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이 십자가 복음을 오해시키는 거짓 복음들도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에서 두 가지를 주시잖아요. 죄 용서와 함께 용서받은 죄인이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신 그 구원해 놓은 주님의 자녀에게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약속이 거기에 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속에는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이 돌비에다가 율법을 쓰실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율법을 주게 된 것인데 이 율법을 누가 썼느냐? 거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중보자의 손으로 천사를 통하여 베푸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게 원복음입니다. 이게. 자, 이 십계명을 누가 써줬느냐? 누가요? 한 중보자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중보자. 중보자가 누굽니까?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그분이 이 법을 범하면 너희들이 죽게 돼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을 게 아니라 이 법을 써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세 전부터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아,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그분. 이미 창조 계획 속에 그분이 죽기로 이미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창조 속에 이미 묻어 나왔고 율법을 쓰신 그분의 손가락 끝을 통해서 이 율법을 범하면 죄인이 죽는다고 하는 법을 쓰신 그분이 이미 네 죄는 내가 책임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율법에는요 다 그 공의 속에 자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를 합친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무조건 죄지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덮어줄게 그게 사랑이 아니고 죄는 죄대로 반드시 죽음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값을 받아야 되고 죄에 대한 결과는 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죄지은 네가 죄값을 지불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대신 지불하고 죽었다. 그게 자비하심 아닙니까? 아멘. 죄인이 죄를 범했을 때 죽음을 선고하는 건 공인데 그 공의 속에는 뭐가 있느냐? 자비. 네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줬으니까 너는 살아라. 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의가 없는 사랑을 자꾸 얘기를 하면 사람이 방종으로 빠지게 됐어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죄를 지어도 간큰 죄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가 율법을 쓰신 그 법을 범하는 죄인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아담의 범죄에서 죽으셨고 양을 통해서 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입증해 보이시면서 그분이 직접 죽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죄인들의 죄값은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이 죄로 죽는다는 걸 알 것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아무도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옛날에 도둑질 안 하고 속이지 않고 못된 짓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인이야. 이렇게 이 법에 걸려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대로 가면 너는 죽어. 그런데 죄인에게 무슨 길이 있느냐. 십자가로 오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인이 죄를 가지고 죄를 담당하신 분에게 죄를 갖다 드리면 다시 살 수 있는 죄인에게 하나의 도피성이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길이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성소를 주십니다. 성소를 만들어서 죄인이 어떻게 죄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율법과 함께 성소가 왔다는 것은요. 우리 죄인에게는 십자가가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용서가
이 법을 범할 죄인에게 같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용서를 믿고 자기 죄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그분에게 내 죄를 갖다 드리는 일이 함께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죄인에게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 십자가를 같이 주어서 저는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쓰여진 혈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에 흘리신 그 피로 율법을 쓰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공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자비도 함께 와 있어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거 여러분 꼭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 법이 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사랑이 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을 짚으라 그러면 누구를 짚을 수 있겠습니까? 예, 가룟유다. 가룟유다. 제일 나쁜 사람 얘기할 때 가룟유다 얘기 많이 하지요. 가룟유다, 예, 예수님을 죄 없는 분을, 예, 죄인의 자리에 처형당하도록 내놨어요. 돈을 받고 그것도 팔았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던 충성하던 제자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가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다가 모함을 해서 내놓은 겁니다. 가만히 해놓고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고 예수님이 엄청난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고 고통당하는 이 과정을 이제 유다가 보는 거죠. 죄책감이 와, 죄책감. 아,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보면 볼수록 저분은 거룩한 분이고 죄가 없는 분.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못된 짓을 했을까? 그러나 이미 엎지러진 거, 이미 예수를 팔아버린 거, 지가 팔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저런 수모와 고통을 안 당할 텐데 내가 팔아서 죄 없는 분이 저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가룟유다는요, 가룟유다가 이런 일을 한 것도 사탄이 들어와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탄이 가룟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유다가 사용된 것뿐이지 실제로 그 죄는 사탄이 준 거예요. 가룟유다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짓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거 전부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 많습니다. 와, 나 저 뭐 유튜브에 저 뭐 기독교 방송으로 나오는 그 어떤 목사님들 막 어떤 데 설교 들어보면 막 화닥지가 나요. 와,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설교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고 있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막 제가 막 화가 나요, 화가. 와, 저런 걸 복음 전한다고 저걸 복음이라고 정하나나?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치고 선하고 착하게 잘하면요 복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이러면 영영한 지옥불에다가 영원히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죠. 와, 저거는 사탄을 저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 자리에 사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을 하지? 이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모함하고 말이에요. 하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사탄이 지금도 이 교회 강단에 세우는 목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탄이 좀 말을 속이고 있구나, 백성들에게. 아유, 제가 그런 걸 보면 막 정말 가슴이 터지려고 하는 답답함, 의분이 생기죠, 의분이.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요, 내 착한 것 갖다 드리려 하지 마세요.
내 선한 것, 잘한 것, 전도 많이 한 것, 나 교회도 세우고, 내가 교회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내가 뭐 헌금도 얼마나 갖다 바치고, 내가 교회 이렇게 공을 세웠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좀 했다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당연한 거 돌려드렸을 뿐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져오라고 안 하시고요. 뭘 가지고 올 때 가장 기뻐하시냐면, 사단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짓밟아서 공격해서 내가 망가지고 상처나고 피투성이 된 그 상처를, 그 죄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치료받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나한테 가지고 와서 고침을 받아라, 제발. 네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나에게 그대로 오너라. 내가 그거 다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치료해줄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아멘. 환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상처를 받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암이 걸리고 죄병이 걸려가지고 죄책감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환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서 고쳐주고 치료해 주려고 오신 의원이십니다. 그분은 수석의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제를 가지고 이 땅에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환자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유명해도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신자가 없으면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해도 백성이 없는 나라를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인이 필요하답니다. 죄의 상처받고 죄에게 피 흘림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죄책감에 눌려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하늘과의 교통을 막아버리고 혼자 스스로 죽어가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다. 아멘.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분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맨날 와봐야 할 일 없습니다. 의사는. 예수님이 일하게 해드리려면 죄인이 예수님에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 용서받을 죄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났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수도 안 했고요. 나는 나쁜 짓도 안 했고요. 나는 속인 일도 없고요. 나는 저 사람처럼 간음도 안 했고요. 나는 이렇게 떳떳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자기의 죄를 보고 이 죄를 가지고 오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나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나는 죽었더라. 죄만 다 살아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와서 이런 게 죄야, 이런 게 죄야, 이게 죄야, 너 이랬잖아, 이래서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십자가로 인도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로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가서 죄 고침을 받고 죄 치료를 받으라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죄인들은 지금도 예수님께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룟유다가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질라니까 죽음밖에는 더 있습니까? 죄인이 자기 죄를 책임지면 영원한 멸망이고 지금도 죽음입니다. 지금도 우울증 치료 안 되고 지금도 암병 치료 안 되고 그 병으로 자기는 죽을 것이고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칭 의인들이 계신다면 오늘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룟유다가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안 하고 그냥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분이 죽으시는 구세주를 그가 정말로 보았더라면 가룟유다도 용서를 받았겠지요. 그렇잖아요. 아, 이런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은 이 흉측스러운 배반자, 배신자, 이 죄인의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지고 가셔서 죽으시는 그 메시아, 그의 세상의 구주, 나의 구주를 보았더라면 가룟유다도 새 생애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전처럼 이기적인 가룟유다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고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가슴에 안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옛날의 가룟유다로 살지 않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두 가지의 약속이 허락이 용서받은 죄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그 간음 현장에서 잡혀와서 구원받은 이 여인은 그 이후로 다시는 사창가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따라 순종하고 봉사하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여성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가장 끝까지 충성한 제자가 됐습니다. 이 여인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예수님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구원을 받아들일 때만 주님의 종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팔아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가룟유다 죄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으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걸 취하고 있습니까? 명예를 취하거나 무엇을 취하든지 간에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예수님 해놓고는 뭔가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 가지고 팔아먹고 여러분의 명예를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팔아먹으면서 먹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룟유다보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시면 주님이 다 책임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안 살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이런 죄책감에 여러분이 좌절하고 계신다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착한 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위선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자신도 누군지 모르게 기만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룟유다보다 더 흉측스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자칭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는 죄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할 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